안녕하십니까. 한미사 한만인입니다. 제가 주로 요즘 하는 일은 가평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충무로에서 요즘 가장 바쁘게 하는 일은 학교 달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학교 달력은 3월 입학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달력이 이렇게 3월부터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달력 제작을 하면은 12월 말에 종료가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달력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전부 해서 만드는 달력이기 때문에 학교 달력도 학사 일정을 넣고 달력을 합니다. 요즘에 전국이 초비상 상태인데, 코로나로 학교 일정이 전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작업해놨던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한참 마지막 교정 작업인데, 학사 일정이 전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아, 그럼요. 학사 일정 나오면 예, 그때 연락 주시면 예. 아니 지금 다른 학교 다 그래요. 예, 이미 납품하는 학교는 할수 없고 지금 교정 중인 학교는 다 보류예요. 예, 연락 주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으셨나요? 방송 중에 선생님께서 전화 와서 학교 달력을 조금 보류해서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원고를 주시겠답니다. 전국이 초비상 상태고,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에 최우선이 건강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소소한 일에도 이렇게 일정이 엉망이 되는데, 하물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충무로에 식당에 가도 사람이 없고, 다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천에 사시는데, 저희하고 같이 삽니다. 제가 집에는 잘못 들어가지만, 자주. 바로 옆에 아파트에도 환자가 나왔다고 손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라고.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친 일입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